남자가 여자보다 혼자일 때좀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뭐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면서 또 나름 만족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자들은 뭐 성욕 같은 것도 좀 과하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그냥 진짜 뭐할 때만 그냥 되게 외롭고 공허하고. 남자들도 물론 애완동물 키우긴 하는데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좀 덜하잖아요. 좀더 외로움을 더 많이 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수명도 남자가 더 빨리 죽잖아요, 여자보다. 5년 일찍 가요. 네, 조금 더 일찍 죽잖아요. 그래요? 그게 남자가 여자보다 멘탈이 저는 더 약하다고 생각해요.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남자가 근데 우월하지만은 멘탈은 나 여자가 더 세요. 평균적으로는 여자가 더좀센것 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놀이기구도 여자분들 되게 잘 타요. 네, 잘 타는 여자분들 진짜 많아요. 평균치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네, 외로움의 평균치로 감정도 맞아. 남자가 좀더 많이 타는 것 같고. 네. 여자 없이 살면서 느낀 점은, 우선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맨날 이게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런 친구인데, 장난도 치고. 그 친구가 저를 자주 갈궈요. 그래서 제가 모태 솔로인 점이 좀 가끔 좀 창피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그런 아픔이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나의 그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장난의 대상? 예, 막 그런, 예, 놀리고 막 놀리구나.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뭐 저도 우습게 얘기를 뭐 같이 뭐 친구하고 맞장구 치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약간 속이 좀 시린 느낌? 근데 왜안 사귀었어요? 아, 이게 제가 사귈 뻔한 단계에서 뻘짓을 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뭐 기회가 날아간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구두쇠 짓을 했다던가. 그래, 그게 문제야. 20대, 아, 지금은 안 그러는데, 20대 때에는 제가 굉장히 짠돌이었어요. 그래, 그러면 안 네, 돼. 쓸데를 써야 돼. 네, 뭐, 아니면은 진짜. 뭐, 근데 아직까지 그렇잖아. 아니요, 지금은 안 그래요. 뭐? 진짜, 아,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안 거짓말 하지 마. 쓰고, 누나한테만 안 쓰는 거예요. 누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안 쓰는 나한테는 거예요. 안 써도 돼. 아니, 근데. 아, 20대 때 제가 너무 여자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지고, 아, 좀 후회가 돼요. 그때, 그러니까 잘 노는 애들은 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뭐랄까, 데이터가 있는데, 저는 뭐, 물론 만나기를 많이 만나봤는데, 그때는 성에 대한 그런 관념도 별로 없었고, 그냥 순진한, 그냥, 뭐랄까, 범생이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성적으로 매력도 없었고, 그냥 편한 오빠, 이런 아, 느낌밖에 진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자애들이 친하게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거의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오빠 동생으로만 지냈어요. 근데 이제는 예. 한번 만나봐요. 그쵸. 근데 지금은 또 만날 기회가 없고, 그때는 만날 기회는 많았는데, 좀 뭐, 너무 여자에 대해서도 모르고, 돈도 좀 이렇게 안 쓰면 좀 짠돌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을 자신은 있는데, 뭐 어디서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호모임? 뭐 이런 거, 그런 맞아요. 거뭐 나가보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도 되게 싫은 게, 가면 남자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여자들도 많아요. 여자들도 많은데 무슨 경쟁을 또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게 솔직히 좀 자신이 없거든요. 어딜 가나 경쟁이 있긴 해야 돼. 아니, 말 잘하잖아. 아니요,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말을 못해요. 진짜? 네, 일반적으로 편한, 그러니까 누나는 여자를 안 보이니까 편하니까 그래? 말을 막 하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 가면은 심장이 진짜?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려가지고 머리가 막 되게 하얘져요. 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계속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막 머리만 막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싫더라고. 막, 아,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무슨 말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못생긴 것 만날 때는 쉬는 날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행을 같아요. 함께 할수 있는 사람? 같이 뭔가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좋은 사람만 만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되게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나쁜 사람도 만났었잖아요. 나쁜 사람을 만났어도 그 사람이 나빴던 것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 그래도 좋았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 추억도 있었고, 정말 좋았던 그런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연애는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 명도 안 만나봤지만은, 만났을 때그 경험이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든 나쁜 사람을 만났든 어떤 데이터가 생기잖아요. 네. 저는 그게 결혼을 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은 결혼 전에는 좀 많이 만나보는 게 좀 그래도 결혼할 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아, 예. 저는 힘들고. 아, 힘들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아, 예. 만남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한번. 진짜. 아니요. 반응이다, 이렇다니까. 아니, 아니, 누나는 안 되지. 아니, 다들 이래. 아니야. 아니, 오빠 선생으로 지내서. 아니야. 사귀어볼래? 그러면, 아니야. 됐어. 아니야. 처음 만남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만남부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누나와 동생 관계가 된 거고, 네. 처음 만날 때 이제, 서로 연애가 생길 수 있는 자리냐, 내가 봤을 때. 아, 근데 좀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사귈 수가 있잖아요, 오빠 근데, 그러려면은, 네. 일단 내 밑바탕이 좀 있어요. 네, 그건 네. 어쩔 수 없는. 재력이든, 외모든, 뭐 어떤, 다른 뭐, 성적인 매력이든, 입담이든, 뭐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뭐 피지컬이 좋다는 등 요즘 보면 주변에 노총각 노처녀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왜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너 나이 먹으면 무조건 때 되면 결혼해야지. 얼굴 안 보고 그냥 착하기만 하면 된다. 여자는 무조건 착하고 살림만 잘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시잖아요. 옛날 분들은 그냥 외모나 이런 거 크게 안 따지고 뭐 그냥 사람 착하면 되지 뭐 이 정도로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모두 다 남녀 똑같이 돈을 많이 벌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람마다 뭐 남자가 더 아직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정도면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된다고 해야 되나? 보는 눈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죠. 뭐 경제력도 보게 되고 또 부모님 세대 때는 뭐 이 정도만 벌면 되지인데 지금은 아, 이 정도는 좀 약하지 않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연봉 5천 이상은 벌어야 되고 뭐 1억 이상은 벌어야 되고 얼굴들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얼굴은 또 얼굴대로 막상 보고 경제력도 보고 성격도 보고 아무래도 결혼할 때쯤 되면요 신중해지잖아요. 20대 초반에는 자연스럽게 만나다가 친해지면은 확 하는 그런 마음에 청춘의 그 불같은 그런 성격으로 확 지르고 보는 빨리 결혼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되게 신중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30대가 되면은 점점 내가 예전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 소비 습관이라든가 식습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랑 정치 이념이 맞는지, 뭐 등등 막 생각할 게 되게 많아. 예,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다 따져보고, 그래도 최소 몇 가지 정도는 맞아야 그래도 같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저거 좀 따지는 게 많으니까, 점점 서로 그걸 맞추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요새는 좀 점점 결혼이 힘들지가 않을까, 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구속받기 싫어서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 눈치를 봐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주변에 이제 결혼을 하기 싫다고 비혼주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구속받기 싫다. 난 자유로운 영혼이다. 돈 벌고 지금 어느 정도 살만한데 누구랑 같이 살면서 굳이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할 것도 많고 요즘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비혼주의자였다 결혼하신 분을 만났는데 딩크족이에요. 왜냐면 그 이유가 아기를 낳으면 포기해야 될 게 많잖아요. 자기는 그걸 포기 못하겠다. 그러니까. 비혼주의자였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까지는 했지만 아기까지 낳아서 내가 책임은 못 지겠다. 내가 포기할 게 너무 많다. 그 얘기는 하긴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는 좀 동감해요. 네. 여성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으면 직장에서 내가 누렸던 뭐 그런 것들, 직이나 이런 것들 좀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긴 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20대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결혼하실 건가요? 저는 할 거예요. 저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20대 때는 너무 여자를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생각으로 아, 나이만 20대가 아 그러면 당연히 결혼하죠. 네. 그럼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 내가 안 하는 거와 못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생겼고 돈도 많이 벌고 잘나서 결혼을 안 하는 거랑 그냥 평범하게 생겼고 혹시나 못생겼다던가 그런데 결혼을 못하면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시선을 좀 받게 되죠. 아 쟤는 여자 없게 생겼네 결혼 못할 만하다 막 이런 생각을 누군가는 아마 할 거예요. 사람들 보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뭐 물론 사람들 시선을 꼭 신경 쓸 것까지는 없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안정감? 친구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내 편? 항상 뭐 물론 친구 갖고 싸우긴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도 싸우잖아요. 가끔씩 말싸움도 하고 뭐 그런 상대? 그러니까 친구가 예전에는 그런 학교 친구들 뭐 또래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이 이제 애인이나 와이프로 바뀌는 거죠. 친구 같은 느낌. 예. 그래서 뭐 나이 먹고도 계속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무언가를 항상 뭐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자식도 낳고 싶고 그다음에 내 편 내 사람이랑 이제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마음에 20대 때 얼른 결혼을 해서 빨리 자식을 놓으면 자녀들이랑 되게 친구처럼 지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못 해본 게 너무 아쉬워서 그러고 싶어요. 40대가 결혼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결혼 못하는 건 정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매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매력이 있어도 결혼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타이밍을 놓쳤다던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생겨서 뭐 가정적으로 좀 힘들어서라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긴 하지만은 근데 전체적으로 좀 매력이 없는 분들이 결혼을 많이 그래도 못하지 않나. 솔직히 매력 있으면은 돈이 없어도 내가 매력만 있으면은 이성이 아 이거 필요 없어 돈 다 필요 없어 내가 먹여 살릴게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뭐 결혼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이한 변수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는 좀 매력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끌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끌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이 사람은 봤을 때 아 이성으로서 내가 좀 아 만나고 싶다 설레인다 이런 감정이 그 누가 봐도 단 한 명도 그런 그 사람한테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좀 그럴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좀 결혼을 사람을 못 만나서 저는 사람을 못 만나서 결혼을 못했어요. 좋은 사람을 못 만나는 그러니까 이제 나랑 맞는 사람을 못 만나서 결혼을 못했고. 그리고 제가 또 밖으로 막 돌아다니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뭐 밖으로 돌아다녀야지 누구를 만나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이제 또 그렇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해서 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30대 때는 여자는 그래요. 여자는 이제 남자들은 보니까 총각이면 결혼을 하면 아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이제 40대가 되면 일단 출산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위험하거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총각을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제가 그런 것도 조금 버리게 된 게 뭐냐면 저도 이제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기가 안 생길 수도 있고 저도 이제 만약에 이제 생기면 여행도 다니고 조금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나이대가 좀 그렇지 않나 출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자들은 네. 40대에도 충분히 결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이 포기하고 그냥 네, 그렇게 친구처럼 그렇게 사는 부부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아이 키우기가 좀 맞아. 점점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결혼을 젊은 세대들도 결혼을 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요즘은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일단은 전세금도 너무 비싸요, 진짜. 저 평생 벌어가지고 진짜 집을 살 수 없어요. 진짜 평범한 사람들은. 워낙 그렇게 집값들이 그렇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간 것도 좀 한몫하긴 한 것 같아요. 뭐 사업적으로 엄청 성공하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한다던가 뭐 연봉 1억짜리 뭐 이런 데 취직을 한다던가 뭐 어떤 그런 뭐 사법고시 뭐 합격해가지고 뭐 판검사가 된다던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솔직히 맞아. 답이 없어요. 맞아요. 네.